아, 세일하니까 그래 한번 입어나 보자 하고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확실히 옷은 입어봐야 됩니다. 이게 보는 거랑 입어보는 거랑 또 느낌 완전 다르다니까. 자, 이제 의류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1부를 안 보고 오신 분들, 1부에서는 제가 모자, 목걸이, 신발 두 개 그리고 면도개까지 리뷰를 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템. 굉장히 큰 이슈였죠.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렉터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디렉터의 주인공은 요 패딩을 만든 키드스포 디렉터 콤 딜레인입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하기 전에 키드스포의 콤 딜레인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디자이너들이 패션스쿨을 나와서 브랜드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콤 딜레인 같은 경우는 패션을 전공을 하지 않았고 뉴욕대학교에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옷 만드는 게 취미여서 21살에 키드스퍼라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루이비통의 이제 새로운 디렉터 발표가 나면서 이분이 키드스퍼? 좀 의외였거든요. 근데 23SS 쇼를 보면서 갈만하구나, 이분은 정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 쇼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콤 딜레인이 직접 그린 그런 작품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남녀가 사랑스럽게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얼굴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 입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색감도 다양한 색감을 쓰는데 이게 전혀 이제 촌스럽지 않고 이 색깔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카모플라주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루이비통 23FW 쇼를 봤는데 그 쇼도 보다 보니까 이런 색감의 카모플라주 느낌이 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콤 딜레인이 약간 카모플라주를 좋아하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추 디테일도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약간 사선으로 지그재그 이런 느낌.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사명감, 의무감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 제 컨텐츠에서 루이비통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 23FW에도 구매를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이 디렉터 워낙 화제였잖아요.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렉터 누가 올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23FW를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키드스퍼의 제품을 좀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가격에서 좀 놀랐어요. 조금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샀다기보다는 컨텐츠용으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입어보니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100만원도 안 합니다. 90만원 정도인데 또 세일까지 들어갔어. 일단 키드스퍼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기가 없어서 세일까지 남아있어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득템을 해왔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G-Street 494를 가시면 되고요. 패딩이다 보니까 충전재도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아, 왠지 너무 이게 또 싸다 보니까 솜을 썼을라나? 일단 충전재는 오리 솜털 80%, 오리 깃털 20%를 사용을 했네요. 가볍고 보온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지 조금 되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22SS 때인가 21FW 때인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 좀 거친 면 소재, 약간 데님 소재 느낌도 나지만 거친 면이고 트러커 자켓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일직선이 아니에요.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좀 삐뚤삐뚤한 그런 느낌, 약간 물감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사람 얼굴도 프린팅이 아니라 천 한 겹을 더 덧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키드스퍼만의 위트로 굉장히 잘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드스퍼는 이런 매력을 가진 브랜드니까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G-Street 494 말고는 파는 데를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갤러리아 G-Street 494를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쿠사마웨이 콜라보 바시티 자켓입니다. 아, 요것도 이제 실물을 보고 딱 입어보는 순간 다들 그런 느낌 알죠? 딱 몸에, 내 몸에 착 감기는 느낌.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너무 비쌌지만 내 몸에 착 감겨서 이게 계속 나한테 속삭이는 거야.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데려가줘.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바시티 자켓의 컬러가 뭐 초록색, 검은색, 네이비색, 대부분 좀 그런 색이다 보니까 이런 빨간색이 또 없었어요.
플러스 푸사메리의 이제 또 콜라보이다 보니까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제 손에 있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하게 됐네요. 푸사메리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일본 작가이기도 하죠. 좀 이름이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요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호박. 도트무늬의 호박 많이들 보셨죠? 이제 국내에서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대형 쿠사메아오이 작품이 또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꽃 작품도 많이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사실 쿠사메아오이와 루이비통은 이전에도 같이 한번 협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제품들이 굉장히 또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성공적인 협업을 마쳤었고 루이비통에서도 쿠사메아오이와 한번 또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손을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사메아오이가 워낙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루이비통 매장들이 그 쿠사메아오이 색깔로 이제 매장이 쫙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좀 더 제품을 보시면은 오른쪽 가슴에는 이제 쿠사메아오이의 꽃, 왼쪽에는 루이비통의 로고가 이렇게 멋지게 자수로 들어가 있고 단추에도 루이비통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 팔 부분에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쿠사메아오이의 거대한 꽃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목과 요 밑에는 이렇게 두 줄로 또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매력이 있는 그런 바시티 자켓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이제 48 사이즈인데 제가 보통 이제 상의를 좀 크게 입는 편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상의를 이제 좀 딱 맞게 입어보려고 이 제품은 저한테 좀 저스트인 48 사이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이제 가격은 한 800만원대 정도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루이비통에서 콜라보 제품이 나온다 그런 매장에서 좀 순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매장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르니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봤던 제품인데 막 그 당시에 딱 봤을 때 이쁘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G스트리트 494가 이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딱 가서 이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세일 하니까 그래 한번 입어나 보자 하고 입어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확실히 옷은 입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랑 입어보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래서 입어보는 순간 아, 요거는 사야겠다 싶어서 이제 직원분한테 사이즈가 좀 커갖고 하나 더 작은 사이즈를 부탁을 드렸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크면은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못 참겠는 거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만 큰 대로 이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 사이즈는 이제 34 사이즈고 제가 입었을 때 요 정도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또 크게 입으니까 약간 요즘 대세인 뉴진스의 하이포이 같은 그런 또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요렇게 또 지금 계절감과 잘 어울리는 요런 알록달록한 털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허벅지에 요런 붉은색의 털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자, 그뮤스입니다. 22년에 인기 있었던 브랜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핫했었고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친숙한 브랜드였지만 사실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바로 나이키와 협업으로 이제 더욱더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인데 국내에서도 매장이 생겼어요. 정식 매장을 낼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크뮤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남자 제품들도 이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자크뮤스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제가 일단 이 바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슨 세일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이 또 세일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세일할 때 또 참기가 더 어려워요. 아시죠? 그래서 이 제품도 입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겨울에 특히 저는 이런 좀 흰 바지 아이보리 컬러 크림색 이런 바지를 좀 더 즐겨 입는 것 같아요. 뭔가 겨울에 입었을 때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코디하기 가장 쉬운 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색이어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뽕을 뺄 정도로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옷이 일단 주름도 많고 곱고
곳곳에 일단 오염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앞에 마르니 바지처럼 굉장히 여유 있는 실루엣의 바지이고,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저는 포켓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에 이제 포켓이 두 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포켓이 딱 뭐랄까 주머니에 정면 위치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비대칭 느낌도 나고 입었을 때 포인트 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 사이즈가 48이네요. 48이고 허리에도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를 좀 타이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조금 루즈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46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48로 구매했는데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바지를 조금 조이면은 좀 더 조거식으로 연출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좀 풀면은 좀 더 박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크뮤스 바지까지 총 10가지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진짜 이때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세일도 많이 하고 또 이쁜 신상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중에 1월달이 가장 좀 소비를 많이 하는 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어쨌든 제가 2023년 올해도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멋지고 이쁜 아이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뻤던 아이템 아니면 조금 별로였던 아이템들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